대동강 푸른 물 반기어 출렁이고 김일성 광장이 두 팔 벌려 안아주는 남산 제원도 우리 수령님 제일로 아끼시던 평양의 명당자리 푸른 수녀 나루편 인민대 학습당이 온 나라 인민을 어서오라 부르는 이 언덕에서 먼미저 이 가슴에 뜨겁게 안아보는 수령님 생각이여 얼마나 아끼고 아껴오시던 이 자리였던가 전하의 불길 속에 휘양한 설계도를 펼쳐주실 때에도 남산제를 평양의 중심으로 정해주신 분 지금도 들려와라 이 좋은 자리에 수령님 높이 모실 궁전을 세우고 싶었던 인민의 마음 불타는 소원들이 삼가 그린 설계도를 보시고 그리도 노하셨던 어부의 그 음성 이 좋은 자리에 정부 청사를 세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엔 꼭 인민의 집을 세워야 합니다 아 인민은 태양으로 받들고 싶은 김일성 동지 하나 그의 마음속엔 하늘처럼 높은 것이 인민이어서 자신의 그 평생 이념이 주추로 떠받던 인민의 전공은 벌써 수령님 마음속에 세워져 있었다 학습당이 완공된 그날조차도 태양의 전함으로만 부르고 싶은 이 황홀한 궁전에 인민 두 글자를 빛나게 새겨 근로하는 평범한 아들, 딸들의 삶을 더 높이 받들어 올리신 인민의 수령 그이께서 책이 아니라 이 땅의 부스러가 아니라 천연도를 쌓아 후세에 남기신 인민이 전에 위대한 사상에 사나 아 인민대학습당 여기 설 때면 생각되어라 내 나라 그 어디가나 좋은 곳 좋은 자리 다 골라 인민의 집을 높이 세워주신 어버이의 그 한생 오늘도 인민의 이 언덕을 떠받들고 계시는 듯 날마다 울려 퍼지며 이 가슴 흔드는 정서리 학습당의 정서리는 온 세상에 자랑하누나 내 나라의 명당자리마다엔 수령님 한평생 받드신 아 위대한 인민이 산다고